안녕하십니까. 도입부부터 리뷰 같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리뷰를 그렇게 잘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합시다. 프라무리 채널입니다. 이거 읽어줄 목소리가 예쁜 성우분 찾습니다. HG 엘가인 리뉴얼판이죠. 최신 킷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킷이 아니지만 일부분 파츠를 변경해서 최신 킷처럼 만들어진, 그리고 만들어 본그 결론으로 정말 좋은 키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체하고 폴리캡들하고 사벨하고 플라스틱으로 된 이펙트도 있어요. 손이 전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벨까지. 코토부키아의 그 용자 시리즈 데커드를 보면 데커드 권총 있잖아요. 권총하고 손하고 붙여서 사출을 했어요. 잘하는 짓이다. 그래도 저는 시미즈 사장님을 존경합니다. 버스터 런처가 있고, 버스터 런처 리뉴얼판이 있습니다. 양각대가 가동을 하고,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요. 케이블도 분할되어 있고요. 손잡이는 이렇게 세 군데 끼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손이 손잡이하고 일체 성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구성으로 되어 있는 키트예요. 이렇게 끼우라고 합니다. 뭐 리뉴얼이 되었으니까 옛날 엘가임에서 남은 파츠죠. 이런 거 하고, 가슴 부분하고, 허벅지하고, 허벅지가 옛날에는 앞에서 좌우로 결합하던 게, 리뉴얼판은 앞뒤로 결합을 해서 접합선이 안쪽에 생기게 상식적으로 분할을 했죠. 그리고 팔 부분에 들어가는 파츠가 새로 만들어져 있고, 아까 본 사벨 이펙트하고, 그리고 머리가 옛날 버전 머리는 위로 좀 길고요. 최신 버전 머리는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건담 같은 느낌의 밸런스죠. 박스 아트는 옛날 머리 기준으로 그려진 것 같아요. 약간 세로로 길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가동성은 이 정도 됩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 부분을 보면 눈하고 이 커버의 경계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투명 창 같은 걸로 눈이 만들어져 있는 거겠지만, 눈하고 아래쪽 목 전체가 단일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고퀄리티로 만들고 싶었으면 눈을 검은색 클리어 성형하고 아래쪽은 이 색으로. 검은색도 아니고 이거 짙은 남색이거든요. 그렇게 분할을 했어야 하겠지만, 뭐 리뉴얼 키트니까 이 정도가 한계겠죠. 그리고 목 부분이 이렇게 있고, 볼 조인트, 그리고 뒷부분에 주름 같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 전선 같은 것들이 늘어져 있는 듯한 뉘앙스로 생각하면 되겠죠. 등에 랜드 부스터가 있고요. 이게 이렇게 수납도 됩니다. 근데 기본 스탠딩 포즈에서 전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날개 같은 게 가동을 하고, 어깨 부분이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요. 리뉴얼 되면서 변경된 부분이죠. 인출도 되고. 그리고 이게 가동하지 않습니다. 여기 시옷자로 서울대 대문 같은 이거. 열리는 식으로 가동되면 좋았을 것 같지만, 뭐 옛날 키트니까. 팔 부분, 어깨 측면에 이런 블록으로 막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슬라이드 돼서 들어갑니다. 약간 걸리지만 잘 안 걸리게 올려서 넣으면 돼요. 그리고 팔 가동은 90도쯤 가동하고요. 구형 관절이니까, 구형의 축 하나로 된 관절이니까 이런 가동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동을 해요. 그래서 보완을 해주는 거죠. 팔뚝 부분이 볼 조인트로 팔목이 연결되어 있고, 배 부분이 볼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고, 사이드 스쿼트는 허벅지에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가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릎이 잡아당겨서 뺀 다음 가동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관절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고무 튜브 같은 것을 사용해서 케이블을 재현하고 있고, 이건 두꺼운 케이블이고 얇은 케이블도 있어서 이건 무장용 동력 케이블에 사용합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개되어 있던 관절을 쑥 밀어 넣으면 길이가 줄어들고요. 기본은 이 길이가 맞는 거죠. 그리고 리어 스커트가 가동을 하고, 그리고 다리 측면 커버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전에 패트레이버 그 공정 레이버 볼 때 전개되었던 그거 같죠. 랜덤 슬레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날개가 전개가 되고, 착지할 때라든지 뭐 공중에서 그 형상을 제어할 때 이걸로 보조 날개처럼 쓴다고 해요. 커버가 열리면 안쪽에 실린더 디테일 같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색상이 분할되어 있지도 않고, 연동 가동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하이메탈 R이라는 브랜드에서 반다이의 완성품이죠. 이 안쪽을 금색으로 도색하고 있거든요. 그게 꽤 멋있었는데, 이것도 도색하면 멋있을 것 같긴 해요. 금색으로. 그리고 발목이 가동을 하고요. 발이 분할도 되어 있고, 발 뒤꿈치 부분도 따로따로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가 축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같이 축 회전을 하고, 앵클 가드는 고정식입니다. 따로 가동하지 않습니다. 발바닥에 빨래판 같은 디테일도 있을 법한 그런 멋있는 느낌이죠. 그 다음 무기로 들어있는 파워 런처라는 게 있고요. 이겁니다. 실드에 장비하고 있는 이거. 그리고 사벨도 여기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S마인이라고 하는 폭탄이 달려 있습니다. S마인이 두 개가 끼워진 상태로 여기에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원작을 충실하게 재현하려는 자세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드라는 이름이 아니고 솔라 바인더라고 하네요. 이름을 멋있게 짓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약간 힙한 네이밍 센스를 발휘하는 그런 거죠. 파워 런처를 끼우고, 파워 런처의 동력 케이블을 여기에 끼운 다음 잭을 여기에 끼워서 발사하면 되는 거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게 철사 들어가 있는 선이 아니고 안쪽이 비어있는 튜브예요. 그리고 본래는 이 두 개짜리 정도 되는 길이? 어렵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래는 이게 두 가닥이 들어있거든요. 이걸 여섯 개로 나눠서 다섯 개를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네 개로 나누어서 한 개가 모자라는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파워 런처가 두 개지만 파워 런처를 한 개만 사용하기로 했고, 나머지 세 개는 버스터 런처에 사용을 한다는 설정입니다. 설명서에 따라서 6등분 했을 때보다 1.5배로 길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는 게 똑똑한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걸 최근에 좀 깨달아 버렸습니다. 듣는 사람이 똑똑할 필요가 있어요.
듣는 사람이 똑똑하면 어렵게 이야기해도 들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보다 기다란 동력 케이블을 손에 넣는데 성공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거추장스러운 케이블을 여기에 전부 꽂으면, 자, 이런 식으로 포즈를 취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포즈 한 번을 위해 모든 불편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단조로운 디자인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설정상 지구의 기체가 아니고 판타고나 행성이라고 하는 곳에 오래된 그런 골동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A급 헤비메탈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꽤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워즈 같은 단조로움이 있어요. 생긴 것만 보면 그거잖아요.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병사들. 근데 무기는 이런 좋은 거 들고 있습니다. 그 중국 영화 배우 제키찬 있잖아요. 제키찬하고 비슷한 컨셉을 잡고 있는 것 같은 캐릭터가 파일럿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엘가임을 8화까지 본 감상으로는. 뭔가 그런 80년대 기운 넘치는 쾌활한 남자의 이미지라고 해야 하나? 최근에는 먹히지 않을 타입입니다. 근데 판네리아 암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 캐릭터 중에 있어요. 스즈미야 하루이의 곱하기 3 정도 한 것 같은 캐릭터가 나오는데, 왜 스즈미야 하루이를 언급할 때 판네리아 암이 언급되지 않았는지 좀 의문일 정도로 굉장히 그 마이웨이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캐릭터는 의외로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로봇 애니메이션 같은데 나오더라도. 막 역해는 좀 봐주니까 사람 성격이 좀 이상해도. 만약에 쿄니 스즈미야 하루이 같은 성격이었으면 스즈미야 하루이 안 좋아했을 거 아닙니까? 작품적으로. 그런 관점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작품 해설까지 겸해본 중장기 엘가임 HG 시리즈 넘버원 엘가임 프라모델 리뷰였습니다. 저는 충실한 리뷰를 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투덜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뭐 총평을 하자면, 옛날 키트인데도 약간의 어레인지만으로도 꽤 세련되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만들어 볼만 해요. 이거 추천할 만합니다. 요즘 HG들에 비해서 가성비도 좋은 것 같고. 이거 하나 더 들어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더블 버스터 런처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그 하이메탈 R 버전 있잖아요. 저는 그거 별로 멋있지 않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세세한 디테일로 들어가면 역시 HG니까 모자란 건 분명하고, 기믹적인 면에서도 원래는 엘가임이 이 부분에 파일럿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 같은 게 날라 들어가서 결합되는 좀 묘한 파일더온 같은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재현 안 되어 있잖아요. 실린더도 가동 안 되고. 그렇기는 해도 비주얼적인 면만 보면, 색분할도 물론 덜 되어 있지만, 이 비주얼적인 그 프로포션만 보면 이게 저는 지금까지 반다이에서 입체화한 엘가임 중에는, 물론 애니메이션을 8화까지 보지 않은 제키찬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은 판네리아 암만 좋다고 생각했던 그런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이게 결정판 엘가임입니다. 결정판.